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돈이 없기 때문에 컵라면을 대신 먹겠습니다. 인스턴트 인스턴트 딴뚜 인스턴트 짜자. 난 평생을 양치하기 전에 칫솔에 물을 묻히면서 양치한단 말이야. 진짜 잘못 살았네. 양치하기 전에 물을 묻힌다, 묻히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치하기 전에 물을 묻혀야지 그 전에 쌓여있던 먼지를 씻어낸 다음 치약을 바르고 양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보통 칫솔은 칫솔 이제 살균 기계나 이런 거에 담아놨어요. 없으면요? 없으면 씻어야지. 있어? 기계는 없지만 거치대가 약간 먼지를 보호해줘. 거치대도 위험합니다. 물때가 끼거든요. 그걸 가끔 닦아줘야지. 그럼 칫솔은 왜 안 닦아줍니까? 야! 야! 이거 어때? 뭐? 다시 환생을 해야 돼. 적인 거 두 개를 해야 돼. 다시 환생을 해야 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기로 태어날래? 파리로 태어날래?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와 잠깐만. 모기 대 파리? 어. 모기로 태어나고 싶어? 차라리. 그러니까 둘 중에 너가 지금 딱 갔더니 너는 반드시 환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티오가 모기랑 파리밖에 안 남았다. 미안하다.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돼. 지금 나는 돼. 나는 모기로 태어나서 너의 곁에 있을게. 난 파리 될 거야. 왜? 일단 다 정하고 이유를 얘기할 거야. 아, 알았어. 나도 파리. 나 파리 할래. 난 모기. 난 장구벌레. 그럼 그 장구벌레가 뭘로 변하는데? 모기로. 모기. 내 생각에는 모기는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스텔스 모드가 되거든 모기는. 왜냐면 파리는 날아다니면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모기는 잘 자세히 안 보면 몰라. 맞아. 모기는 얇아가지고 잘 안 보여. 너 아까 파리 되고 싶다며. 근데 이제 단점. 파리가 행동력이 굉장히 세. 진짜 빠르거든 파리가. 아, 맞아. 파리는 진짜 잡기 쉽지 않아. 맞아. 파리 진짜 잘 못 잡아. 모기는 손으로 잡거든. 파리는 진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탁 하려 그러면 맞아. 나 군대 있을 때 파리 손으로 잡았는데. 아니 군대 있을 때 나는 멧돼지도 손으로 잡았어. 너가 모기의 마음을 알아? 마음을 너 모르는 거야. 너가 모기의 마음을 알아? 너가 태어났는데 아니 모기 내버렸어요? 내버렸어? 소리가 들리면 모기가 살 수 없지. 에이 이런 소리 맨날 듣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지. 그러니까 들려야지. 소리가 태워야지. 아 그래? 왜냐면은 에이 너 잠깐만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아니 걔는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거 듣고 살아봐. 걔는 기분 좋을 수도 있어. 아니 너 지금 기분으로 태어난다면 너 그럼 그 소리 아니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 그치? 내 뇌피셜이야.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 아니 네 방구 소리 네 별로 안 좋아 안 싫어하잖아. 내가 파리야. 너 모기야 한번 싸워보자. 야, 그럴까만. 야, 재밌게 싸우는 거 알려줄게. 턴제로 싸워. 근데 파리는 공격기가 없어. 파리는 공격. 파리 손비비기. 야! 거기서 불을 일으켜. 에이스. 야! 아 아메리카노 카라멜 마키아토 오렌지 나이키 오렌지 나이키